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민주당 박살 났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9.19 합의 이적성 행위 소신 발언 장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킨 몸통. 또한 문재인이 만든 대한민국의 이 5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침몰했으며 문재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 빠뜨렸던 5년이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내셨지요.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북괴 김정은 도발 즉각 끝까지 강력하게 아니겠습니까? 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우리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하면서 이 협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우리 정부 탓입니까? 아닙니다. 북한 탓입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직접 그 합의 있은 지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장린도 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그런 직접 도발을 20여회 했고, 그 다음에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을 위반할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회. 의원님 PPT를 보니까 3,600회가 되어 있는데 그 연말을 부르고요. 현재 6월 4일까지 4,050회 정도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무수히 위반한 그런 북한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군사 합의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한, 우리 군의 불합리한, 굉장히 저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우는 그런 조약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네,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적 우위의 핵심이 공중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능력입니다. 그게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의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는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범죄국가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울타리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끝으로 세 번째는 남북한의 전략 환경, 작전 환경이 상이합니다. 자,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가 140여 킬로고요. 서울은 50킬로입니다. 그런데 동양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합니까? 훨씬 우리의 소위 서울 이북의 지역이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거는 마치 강남 땅 천평하고 전방 골짜기 있는 땅 천평하고 똑같은 면적이니까 교환하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더 심한 건 NLL입니다. 서해 평화수역이라고 하면서 NLL을 기점으로 북
북쪽은 50km, 대한민국은 85km입니다. 훨씬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강남 땅 1000평하고 골짜기 땅 600평과 교환하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19 합의는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적성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굴종적인 군사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왜 그 체결을 했고 또 지금 민주당이 복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 협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것도 3120의 우리 생명과 재산을 노린 적으로부터 뭐가 더 중요한지 같이 차고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정권의 오판은 또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오판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점점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함에 있어서 핵 보유국 인정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핵무장을 했다는 전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가지고 구축해야 됩니다. 그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상당한 그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다종의 미사일을 핵투발 수단입니다. 시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이 공격력이 아니다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오판하고 비호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팩트, 사실을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무력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대 민주당 정권의 오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모른 척했다면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반역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뭐 질문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우리가 오늘 밤의 단잠을 위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하룻밤의 단잠과 미래의 긴 악몽을 교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잠깐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박수치기 시작하시면 본회의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박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 항의하시거나 야유하시는 일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최근에 또 북한이 그 오물풍선, 드론 등 새로운 공격수단을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고 저 하마스 사태를 보면은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이게 침투하는 그것도 북한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 침투 공격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이 좀 서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과 위험 양상을 상정해서 맞춤형으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